수직선과 수평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을 실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그려진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의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를 그리고 싶다면 아크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측에서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아크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크를 그려보기를 바랄게요. 즉, 왼쪽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하단으로, 각도도 바꿔가면서 다양한 모양의 아크를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Ctrl A, Delete 키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나선형을 그리고 싶다면 스파이럴 툴을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해서 나선형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Ctrl Shift A 키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스파이럴 툴 선택 상태에서 도큐멘트의 빈 부분을 클릭하면 옵션 창이 열리는데요. 오른쪽의 스타일을 클릭하고 OK를 하실게요. 그리고 드래그를 하시면 반대로 회전되는 나선형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선형에 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선을 잘라내고 싶을 때는요. 셀렉션 툴로 잘라내기 할 선을 클릭을 먼저 해 주시고요. 지우개 도구의 숨은 도구 시서스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라낼 부분을 클릭해서 잘라 주시고요. 셀렉션 툴로 잘려진 부분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클릭하고 필의 색상을 주도록 할게요. 필을 클릭해서 스트로크의 앞쪽에 배치하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을 나선형의 뒤쪽으로 보낼게요. 오브젝 메뉴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을 선택하면 원이 나선형의 뒤쪽으로 배치되도록 됩니다. 셀렉션 툴 선택 상태에서 컨트롤 A 키 누르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시고요. 바둑판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옵션 키를 쓰기 위해서 드래그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위쪽 방향 키를 누르면 행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 방향 키를 누르면 행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를 때마다 열수가 증가하고요. 왼쪽 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열수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행수와 열수가 됐다면 드래그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모양을 잡고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도록 할게요. 필의 색상을 줘보도록 할게요. 필을 클릭해서 스트로크 앞쪽에 위치시키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선의 일부만 선택을 하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요. 도큐멘트 빈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선택하고 싶은 선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선택을 하고 싶으면 Shift 키 누른 채로 클릭해서 선택을 이어나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채로 가로선도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한 선은 스트로크를 흰색으로 주도록 할게요. 툴박스 하단에서 스트로크 클릭해서 필의 앞쪽으로 표시하고요. 컬러 패널에서 흰색을 클릭하면 일부 선에만 흰색으로 색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 키 누르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그리드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역시 드래그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위쪽 방향 화살 표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동심원의 개수가 증가가 되고요. 아래쪽 방향 화살 표키를 누르면 동심원의 개수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동심원의 개수가 됐으면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뗄게요. 스트로크 컬러를 검정색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빈 부분에서 드래그 하시고요. 동심원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래쪽 방향키를 누를게요. 그리고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빈 부분에서 드래그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섹션의 개수를 증감시키려면 왼쪽 방향키와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섹션의 개수가 증가가 되고요.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섹션의 개수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빈 부분에서 드래그를 하실게요. 섹션의 개수를 0으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방향키를 눌러서 섹션의 개수를 0으로 만드시고요. 동심원의 개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위쪽 방향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뗄게요. 선의 일부만 선택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큐멘트 빈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제일 작은 원만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현재 스트로크가 앞쪽에 와 있으므로 컬러를 주면 스트로크에 선이 들어가겠죠. 스와치 패널에서 흰색을 클릭하시고요. B를 클릭해서 스트로크의 앞쪽으로 표시하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빨간색을 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원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B이 앞쪽에 있으므로 스와치 패널에서 주황색을 주도록 할게요.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B의 앞쪽으로 표시하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흰색을 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원을 클릭하고요. 스트로크 색상을 흰색으로 주시고요. B를 클릭해서 앞쪽으로 표시하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B 색상을 파랑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을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